지난번에 존리 선생님이 나왔을 네, 네. 때 책은 아껴 써라. 네. 돈을 아껴야 된다라고 하셨어요. 네. 근데 회장님은 보니까 소비도 좀 하시는 것 같은데. 저는 소비를 많이 하죠. 저는 소비를 너무 많이 해요. 아, 그래요? 아, 네. 왜냐하면 내가 살려는 기업이 뭐를 만든지를 저 스스로 확인하지 않고서는 불안할 것 같아요. 그렇죠. 네. 내 지갑을 열자마자 아, 매출이 있겠네. 또 다른 사람 지갑이 왜 열리는지를 항상 궁금해하죠. 출발점은 우리 삶이에요. 지갑, 내 소비. 네. 우리 초프로님 네. 이렇죠. 내가 잠자고 있을 때 돈을 벌고 싶고 내가 아니요 남들이 벌어주고 시스템이 벌어주는 네네. 사업이 있다면 네네. 얼마나 좋겠어요. 그렇죠. 그게 바로? 바로 그게 기업의 주주가 됩니다. 그래서 회장님 네. 아 제가 아니 근데 저기 회장님 여기 조셉도 지금 어디 주주인데 지금 조셉은 어떤 거지. 상황이냐면요 회장님 잘 때도 자기 돈을 계속 넣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. 지금도 내 돈 지금은 잘 때도 넣어주고 네. 예 일하면서도 넣어주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. 빨간색이 하나도 없습니다. 네. 지금 막 오늘 아침에도 눈 뜨자마자 내 눈으로 의심했어요. 아니 이게 무슨 일이요? 아니 이게 무슨 일이요? 내 자신에게 회장님 말씀대로 주주가 됐는데 나한테 이게 무슨 일이요? 아 근데 왜 그럴까요? 정말로 그 누구 소문 듣는 거? 너만 알아? 너만 알고 있어. 아 이미 그거는 뭐.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안 돼. 제 스스로가 판단을 해서 아 내가 공부를 해서 그냥 저도 뭐 뉴스를 보고 그렇죠? 뭐 하다가 지금 세계 시장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오케이 좋았어. 그렇다면 이게 아, 보여요? 이게 치고 들어온다면 세계 시장이 돌아가는 게 이거를 뭐? 뒷받침할 수 있는 회사를 봐야겠다. 그 회사를 샀는데 물 못 봐서 그런 겁니까? 아니 제가 봐서는 그 회사가 뭐 만든 줄 알아요? 아니다. 100% 내부자 정보가 아니고 제가 그 회사가 어떤 대표님이 있고 어떤 회사인지는 알지만 그 대표님 말도 틀릴 수가 있어요. 자기 회사 나쁘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? 자기 회사가 나쁘다는 사람이 없잖아요. 네. 오히려 그 회사가 만드는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아, 네. 그게 가장 중요한 정답이에요. 아니, 저기 뭔 당숙 같으세요. 진짜.